그때 38이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희 누나, 지금 이제 저희 누나가 38인데 딱 그 나이고 사실 유리랑도 많이 나진 않죠. 근데 그 나이에 이렇게 낳고 갑자기 남편이 이제 없어진 거니까.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상상을 못 하겠어요. 그때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재혼도 그때는 왜 재혼을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했는데 모르겠어요. 가끔 그런 생각하면 항상 막 눈물 나고 눈물 좀 안 흘리려고 참고 그랬는데 지금은 의외로 또 눈물이 안 나네.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한 얘기가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뭐 있다고 있는 척 하지 말고 그리고 없다고 해서 절대 없는 척도 하지 말아라.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네가 있다고 해서 널 인정해주거나 그러지 않는다. 그러면서 아마 소고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은 것도 너무 남아돌아서 이게 먹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그렇게 무리해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?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얘기는 어머니랑은 전혀 안 합니다. 아, 옛날 얘기는 아예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집안에서 그 유일한 남자면 기대가 컸을 텐데 그렇죠.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지 왜 어려운 이 연예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? 미술 뭐 전공하셨죠? 네, 시각장애 전공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공부엔 취미가 없고 약간 그림에 좀 취미가 있어요. 그래서 진짜 미술이 좀 하고 싶어서 미대를 갔는데 대학을 가니까 또 안 맞더라고요. 그 과가 네? 미대가 그 미대가 예 네,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왔으면 참 열심히 이렇게 학업에 전념을 해서 이렇게 미술로서 이 디자인에서 네. 뭔가 한번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안 맞는 거야. 안 맞나? 안 맞아. 안 맞아. 안 맞더라고. 그래서 1년 하고 일단 휴학을 했죠. 저는. 네네. 우리가 아는 거죠. 근상우 씨 있잖아 배우. 네. 그 친구들은 미대 출신하면서요. 네, 네 아마 네. 네, 그렇게 네, 좀 일찍이 그 동네에서는 그 뭐 반포 근상으로 통했다. 잘생겼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저는 영천 황기순이요.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?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? 아니, 나 처음 들었거든요. 아니 그저 반포 근상으로 뭐 좀 이름을 날렸으면은 얼굴까지 좀 했겠는데 반포에서요. 데뷔되면 유산 때문에 했다면서요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지금 여자분이 데뷔시키겠다면서요? 아니요 그냥 여자분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는 한 번 필요한 거야 남자 검사시키고 그 여자는 쓸쓸히 떠나고 뭐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똑바라지만 받고 튀었구나 그렇지 청춘의 덫처럼 야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술 먹고 쓰레기 그러고 그런 거 아니 그때부터 쓰레기가 된 거야? 이 모닥불 좀 옆으로 틀어주시면 안 돼요? 안 더워? 안 더워 안 더워 너무 더운데? 우리 지금 심각해요 그 어떻게 헤어졌어요? 네? 아직 듣고 맞는 얘기만 했는데 아 제가 이제 처음 대학교를 갔는데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모델 같은 거를 했어요. 근데 그 친구도 아르바이트였죠. 그냥 아르바이트로 모델을 했었는데 왜 웃어? 화려한 글래머예요. 아, 모델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갖고 들어가는 거지. 그렇죠. 뭐야.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 사진을 찍잖아요. 저는 그 친구가 찍을 때 가갖고 한 몇 장 같이 찍었어요. 그냥. 그냥 뭐 돌리면 김에 몇 장 껴서 같이 돌리면 되는 거니까. 그래갖고 진짜 얼마 안 있다 연락이 있다고 온 거예요. 연락이 왔는데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. 얼마인데? 아니지. 뭐 작은 편도 아닙니다. 그렇죠. 저 딱
80점 한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.